적도의 소선 만년설의 산 우간다의 르웬졸이 불개미의 공격과 신비로운 열대우림을 지나면 발목을 잡는 지긋지긋한 습지와 머리를 쥐는 고산증이 덮쳐오고 5000m의 정상은 빙하를 성벽처럼 둘러치고 쉽게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힘드네요. 그 험난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우간다로 가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약 20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수도 캄팔라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9마일리. 르웬졸이 산지까지 안내해 줄 현지 교민과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레일을 시작하는 킬렘베까지는 차를 타고 서쪽으로 약 8시간. 아프리카를 대지의 어머니라고 하죠. 탁 트인 자연의 품으로 달려가는 길.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들뜨기 시작합니다. 이 맛에 길을 떠나는 것 알겠습니까? 일단 공기가 굉장히 시원하고 또 그다음에 굉장히 맑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씹어먹는 맛이라고 할까? 공기를? 기분이 아주 상쾌해요. 갈수록 길은 점점 거칠어지는데요. 호수에 가득한 저 점들은 대체 뭘까요? 바로 허니문 중인 홍학대라고 합니다. 수천 수만 마리가 케냐와 탄자니아에서부터 4시간가량 날아와 이곳에서 허니문을 보내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짭짤해. Like to eat the grass because it's salty. Mm-hmm. So they are friends to flamingos. Mm-hmm. Yeah, flamingo birds. Mm-hmm. 사람처럼 홍학에게도 소금은 생존의 필수품. 또한 호수에는 이들이 좋아하는 수중곤충이 풍부해 매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머물며 번식을 준비하는데요. 우간다에서도 이 호수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입니다. 그리고 수만의 홍학대를 품은 호수의 생명수는 산이 주는 선물입니다. 산은 모든 걸 이렇게 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근거지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산에서 물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그 물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산이야말로 거대한 어떤 생명 구조의 근본이 되죠. 르웬졸이가 난 이 멋있는 광경을 보세요. 풍요로운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르웬졸이 산지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한참을 달리자 저 멀리 산자락이 들어옵니다. 저기 르웬졸이가 보이네요. 아프리카에선 세 번째이자 우간다 최고봉을 품은 르웬졸이. 빙하와 만년설에 덮인 30여 개의 봉우리는 아직도 아득하기만 합니다. 다음 날 르웬졸이 산행의 출발 거점인 킬렘베. 예부터 르웬졸이 산신을 믿어온 박훈조 부족들이 사는 마을이죠. 잘 주무셨어요? 아, 예. 아주 너무 상쾌한 아침입니다.
집에 그 안녕 메시지. 예, 이제 산에 올라가면 핸드폰이 안 되니까 집에다가 이제 잘 갔다 오겠다고 메시지 보내야죠. 출발하기 전 산행을 도와줄 가이드와 짐꾼을 구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9일간의 여정을 이끌어줄 가이드 조슈아입니다. Mm-hmm. 이제 조슈아가 산행을 도와줄 짐꾼을 뽑는데요. 촬영팀의 짐만 해도 7개. 별도로 물과 음식, 등산 장비도 가져가야 하는데요. 한 명당 보통 18kg의 짐을 담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저기 봐.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야. 이제 저기 뽑히려고. 그래서 짐 날라줄 사람이 필요하면은 한 명 더 여기서 부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네요. 이게 9일간 짐을 메면은 한 달 수입보다 낫대요. 우리와 함께 할 가족도 생겼습니다. 저 젊은 사람은 벨기에에서 왔대요. 벨기에. 여기 있는 여자분은 미국에서 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이 됐어요. 다섯 명이. 그리고 같이 트레킹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니네들 우리는 패밀리다. 산에서. 벨기에에서 온 마틴과 미국에서 온 콜린. 새로운 두 명의 가족과 세 명의 가이드. 15명의 포터와 촬영팀까지 30여 명의 인원이 9일간의 산행에 오릅니다. 무엇을 위해 이곳을 찾았을까요? 모두 낙오 없이 다녀오기만 바랄 뿐입니다. 킬렘베 루트를 따라 시작된 루엔조리 트레일은 해발 1450m에서부터 출발해 총 7개의 캠프를 거쳐 5109m의 최고봉 마르게리타봉을 등정하고 내려오는 9일간의 여정입니다. 오늘은 약 6시간 반 동안 10km 구간을 걷는데요. 가이드 로버트가 앞장을 섭니다. 해발 2000m 열대 우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짐지는 사람들이 우리 속도가 힘들다고 먼저 간다네. 먼저 가서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짐꾼들이 앞질러 갑니다. 루엔즈리 트레일은 산행 구간마다 다양한 희귀 동식물을 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로버트가 이 버드 와칭 전문 가이드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저쪽에 허밍버드가 있다고. 조그만 그 날새 있죠, 허밍버드. 그게 있다고 가르쳐줬는데 날아가 버렸네. 없어요, 이제. 도감에서 그 열정이 느껴집니다. 사는 지역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그 토지는 이미 다 달았어요. 아, 얼마나 봤으면 얼마나 공부했으면. I don't have the knowledge to know all of them because we still have other new bodies migrating from Europe to Africa. So there and then we still need more body researching about new species that migrate to Africa from Europe. Yeah, but at least those all the species that has already been researched in the Rwenzori's, I know them. Yeah, but I have to 로버트가 또다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찾은 보물은 과연 뭘까요? 장대 끝에 걸린 녀석의 정체는 특별한 외모로 유명한 루엔조리의 인기 스타 쇳불 달린 카멜레온입니다. 암컷에겐 뿔이 없고 수컷에게만 있다는데요.
이래 비해도 영역 다툼에 쓰는 무기입니다. 아, 아프다. 야, 내 살이 독이 없다기에 팔에 올려봤는데 발톱이 꽤 날카로워 혼났습니다. The local name of the chameleon is Akanyarungu. Akanyarungu. Yeah. And in our culture, we believe when you kill this chameleon, your first child dies. 박군조 부족의 이런 믿음이 이 아름다운 루엔조리 숲의 자연을 지켜온 힘입니다. 자연의 선물을 다음에도 또 볼 수 있겠죠. 희귀 동식물은 산행의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지렁이 엄청 크죠? 한 50cm 정도 된대요. 아직 여기 끝에를 보면은 땅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뱀이라고 해도 믿을 법한 거대 지렁이. 깨끗하고 습기가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Like snake. Yes, like snake. Yeah. 그리고 이어서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 온통 이끼에 뒤덮인 나무들이 빽빽한 숲을 이룹니다. 열대 우림을 무사히 통과하는가 싶더니 야따가라 안 되겠다. 나 옷도 옷 벗어야 되겠다. 이게 뭔 일이야? 갑자기 이곳저곳이 따끔합니다. 백사이드 트라우저. 백사이드 오케이. 오케이. 코끼리도 쓰러뜨린다는 불개미 때문입니다. 아, 불개미가 무섭다지만 이렇게 공격적인지 몰랐어요. 야, 이놈 봐라. 여기에 조금 있으면 부풀어 올라. 이만하길 다행이었는데요. 불개미띠를 밟았다면 아,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아침 9시부터 걷기 시작해서 벌써 5시간째. 오늘의 숙소인 샤인 산장까지는 아직도 2km는 남았는데요. 지칠만하니 쉴만한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열대 지역이지만 정상에 빙하가 있어 계곡, 폭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점심도 먹을 겸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바나나 하나에도 고마운 마음입니다. 산에서 처음 먹는 점심. 한번 볼래요? 이동의 편리 때문에 점심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 맛은 열만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 사이 짐꾼들은 장화로 갈아 신었는데요. 바로 잠시 쉬었던 이 계곡을 건너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불어서 넘어가기가 좀 어렵게 됐어요. 식재료와 취침 도구가 젖으면 낭패인데요. 제가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장화를 신으면 이렇게 세게 디딜 텐데 장화를 안 신으니까 살짝 디딜라고 디뎠는데 돌이 중심이 안 잡혀 있더라고. 나도 놀랐어요. 산에선 작은 것에도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금 느낍니다. 사람이 얘기하는 해지는 시간은 6시인데 지금 비구름이 몰려와가지고 좀 어둡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비가 올지 모르겠어요. 빨리 가야겠네요. 비구름이 몰려온다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해발 2500m로 가는 길은 점점 가파라지는데 안개는 뒤를 바짝 쫓아옵니다. 땀까지 눈앞을 가리는데요. 열대라서
땀이 많아요. 탄자니아 같은 데는 킬리만자로는 이제 건조해서 땀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이제 습하고 나무가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땀이 많네요. 2 minutes. 아, 하루의 산행이 끝났군요. 총 10km 정도를 약 7시간에 걸쳐 걸어와 첫 번째 캠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Yeah, 2596m에 위치한 사인 산장입니다. 먼저 도착한 마틴과 콜린은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는데요. Actually, I climbed the mountain in Europe, and the mountain guide told me that this is really a very nice area. So I said, okay, why not? And I wanted to climb a mountain, yeah. And of course, obviously, I heard very good things about the Rwenzori's. Mm-hmm. So that was, for me, it was easy choice. I'm already in Uganda. 컨설턴트인 마틴과 의사인 콜린, 이들이 홀로 트레일을 즐긴다는 게 뜻밖이었습니다. 10개의 간이 침대가 놓여진 산장에 짐을 풀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따뜻한 옷, 따뜻한 윗두리.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확실히 짐이 많아지죠. 여기 현지 사람들의 도움이 없다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날짜를 더 잡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 지는 짐은 정해져 있습니다. 20kg 이하로. 그래서 제가 요거를 18kg에 맞췄어요. 18kg에 맞췄으니까 제가 뭐 10kg에 맞췄다 그러면 아마 사람을 덜 쓰고 딴 짐을 여기다 더 넣어서 짐을 가져왔을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니까 좀 위안이 되네요. 한 사람의 고용을 제가 창출한 겁니다. 식재료를 지고 온 짐꾼은 먼저 도착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이드의 지휘 아래 산행에 허기짐을 달래줄 만찬이 만들어집니다. 이 산 속에서 구운 감자에 닭고기 구이가 나오니 우리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우리는 여행객이 돈을 좀 냈다고 해서 주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행객은 절대로 주인이 아니에요. 손님으로 온 거고 이 자연을 잠시 우리가 손님으로 와서 이렇게 즐기고 가는 거지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주인들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행복한 식사. 이들과 함께 그 감사한 마음을 나눕니다. 우리가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뒤에서 챙겨주는 이들에 대한 고마움이죠. 밤이 되자 조슈아가 내일의 산행을 설명합니다. Tomorrow we intend to leave this place here at 9. Mm-hmm. Especially if you are putting on these hiking routes, the grip is not so good on those routes. Cool it down. Okay, fine. 악명 높은 진흙지대를 지나게 된다는데요. 르웬조리 트레일이 힘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내일의 탐험이 더욱 기대됩니다. 울창한 숲 사이로 햇살이 스며드는 다음 날 아침. 오늘은 약 9km 구간을 걷는데요. 9시 출발을 위해 다들 부지런을 떱니다. 그래도 오늘은 고도가 3000을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지 않을까. 좀 추울 것 같아요. 짐꾼들은 겹쳐 입을 여러 개 옷을 챙기는 걸로 추위에 대비합니다. 오전 9시.
로버트를 선두로 산행을 시작합니다. 다들 미리부터 고무 장화를 신고 길을 걷는데요. 열대 우림 속 오르막길을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특이하게도 대나무지대로 풍경이 바뀝니다. 고도가 달라졌다는 표시입니다. 겨우 3000이 넘었어요. 5000m가 우리가 평상시에 있는 산소의 7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000m는 한 85% 있을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천천히 오르막을 올라가잖아요. 이게 평지에서는 좀 천천히 뛰는 정도. 그 정도를 아마 몸이 느낄 거야. 그러니까 숨이 차지. 좀 많이 차네. 3000이 넘었어요, 벌써. 고도가 높아진 것도 힘든데 오르막길입니다. 산소가 적어지니 숨도 가빠지고 발걸음은 천근만근 속도가 자꾸 느려집니다. 이런 오르막길을 오늘 해발 3600m까지 올라야 합니다. 오르막길의 끝엔 탁 트인 경치가 펼쳐집니다. 출발지에서 얼마나 왔을까요? Maybe Kilembe. Kilembe? Kilembe maybe there. On the left. On the left. Yeah. Yeah. 휙, 휙, 휙. 아하. 산은 올라가면 내려다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아, 그 맛이지 뭐, 내려다 보는 맛. 이쯤 되면 최고봉인 마르게리타봉이 보일만도 한데 어느새 구름 속에 숨어버리고 맙니다. 물을 먹어둬야 고산에 고산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갈증 날 때는 입에다가 좀 넣어서 오물오물오물해서 좀 갈증을 사귀고 그 다음에 먹어야지 그냥 막 팍팍팍팍 먹잖아. 땀으로 막 팍팍팍 나와. 억울하잖아. 힘들게 들고 와서. 그래서 물도요, 큰 산에서는 물도 천천히, 걸음도 천천히. 출발하며 2리터의 물을 챙겨왔는데 조금씩 마시다 보니 어느새 반이 비었습니다. 박훈조 부족의 말로 비를 부르는 곳이라는 뜻의 르웬조리. 능선 옆으로는 안개가 따라옵니다. 사다리를 올라 해발 3000m를 넘어가자 색다른 풍경이 시작됩니다. 층층이 자라난 거대한 이끼 덩어리들이 나뭇가지와 줄기마다 둥글게 매달려 있는 신비로운 자이언트 헤더 구역입니다. 거의 매일 비가 내리고 자욱한 안개가 끼다 보니 이런 독특한 경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고난길이 머지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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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으로 시작된 진흙탕길. 다 빠지네. 이 돼지가 물을 먹은 스펀지 같아요. 겉에서 볼 때는 이렇게 풀인데 이렇게 밟으면 봐요. 물이 흥건하죠. 예, 신발을 덮을 정도로 나무를 디뎌야 돼. 이렇게 나무를. 걷기도 힘든 이 3000m의 고지에서 진흙과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다른 산들은 3000m를 넘어가면 굉장히 메마른 돼지인데 여기는 3000m부터 이런 그 진흙, 뻘이 펼쳐지니까 굉장히 특별한 산인 것 같아요.
오늘 이동하는 전체 9.43km 중에서 아직도 이런 진흙길을 1km는 더 가야 하는데요. 이 능선을 넘으면 고지가 눈앞에 보일까요? 오전 9시부터 시작해 7시간 만에 가까스로 진흙밭 탈출에 성공. 해발 3,688m에 위치한 두 번째 캠프, 무틴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캠프라고는 하지만 텐트 치고 자는 야영에 가까운데요. 그래도 큰 바위 아래에서 비바람을 피할 수 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짐꾼들은 먼저 도착해 우리를 위해 저녁을 준비 중인데요. 모닥불 주변에 모여 앉아 있으니 산행의 고단함이 녹아내립니다. 말이 안 통해도 이렇게 불 앞에 앉으면 다 친구들. 여기에다 술 한잔 먹으면 진짜 친구들. 날씨처럼 온몸도 눅눅해져 오는 산행 2일째. 산에서의 하루를 일찍 마무리합니다. 그나저나 이 지긋지긋한 진흙길은 대체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4,000m에서 걸어가기도 힘든데 이게 늪지대에서 이 질퍽질퍽거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